요즘 교회가 덜썩거립니다. 기간별 복음성경 6년 대회로 인해서 교회 안에 찬양이 넘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이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5월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장미. 예, 5월의 장미죠. 예. 그리고 초록,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감사,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모든 단어는 하나의 단어,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이런 글귀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냅시다. 아마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글귀였습니다.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고 또한 행복나눔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무도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드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없을 것만 같은 분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름의 아픔이 있고 또한 인생의 무게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 한 70 정도 되는 이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이제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래도 잘 살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살아냈다라고 할 때 제 가슴이 짠했습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환경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 이제 약 한 40 정도가 넘은 부부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을 보면 정말 그늘 하나 없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성장을 해가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였다고 하면 그래도 쉽게 해결해냈을 텐데 가족의 문제였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인생은 바닷가의 파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밀려오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사람들이 아이를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 하면 그때는 갈 때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젊을 때는 고생고생해서 집도 한 채 장만하고 평수도 좀 넓혔습니다. 아들, 딸도 장가, 시집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만 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아파집니다. 우리 인생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의 파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의 파도는 똑같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분들에게는 다가오는 파도와 모든 문제들, 고난, 어려움, 역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나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할 텐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특별히 나의 가슴에 와닿는 또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는 특별한 감동이 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이 아마도 좋은 글귀,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 특별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서 몇 구절을 더 하게 되면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됩니다. 4절 5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말씀 묵상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는 놀라운 용기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면 어떤 길이라도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베드로는 회복하였고 이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부흥되자 교회의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자신이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제는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곧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인데 너무나 태연합니다. 아니 태연하다 못해 쿨쿨 감옥에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천사가 나타나도 모릅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겨우 쳐야만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이제 내일이면 죽을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사라질 인생인데 베드로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몇 년 전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란 영화가 유행이었습니다. 카터 체인버스와 에드워드 콜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서 있었는데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두 노인이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나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허름한 문신을 하는 집까지, 구형 스포츠카에서 프로펠러 비행기까지 함께 만든 리스트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펼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제 며칠 후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잠만 쿨쿨 잡니다. 만사 태평입니다. 천사가 깨워야만 겨우 일어날 정도로 무사 태평입니다. 베드로의 이 끝모를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베드로의 이 알지 못하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베드로의 이 자신감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이 디베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전의 직업인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간 세월이 헛된 것처럼 그 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작은 고기까지 합치니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2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베드로는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유배를 가든지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몇 단어가 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자신감을 주는 단어는 바로 늙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어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때 알았습니다. 나는 젊을 때는 죽지 않고 반드시 나이가 많이 들어야만 죽을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어렸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당시 베드로의 나이는 20대 후반이거나 아무리 많아도 30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60대 초반쯤에 순교를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젊어서는 죽지 않고 나이 들어 늙어야만 죽는다. 생명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세 번 퇴장으로 맞고 또한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 굶주림의 고통까지 이뿐만 아니라 맹수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천사가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바울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기에 나는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안 죽는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말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말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베드로는 나는 늙어서 죽는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사명감을 가져왔습니다.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만 붙들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책을 읽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책이 몇 권 없었습니다. 500년, 1000년 동안 검증된 몇 권의 책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깊은 생각이 나왔고 통찰이 나왔고 지혜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을 보십시오. 그는 책을 몇 권 읽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주 읽었던 책은 성경책과 이솝 우화였습니다. 이것을 수백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몇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이 나왔습니다. 결단하는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책만 10번, 20번, 100번 읽어보십시오. 내 가슴속에 꽂히는 한 구절 말씀을 100번, 1000번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꽂힐 것입니다. 5월 14일 중부지역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안동으로 다녀왔습니다. 안동에서, 그러니까 안동민속박물관에서 특별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하는 일은 붓글씨로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글귀를 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있는 거성교회에서 왔다고 하자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글귀를 써주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자 저에게도 글귀를 써주었습니다. 어떤 글을 써주었냐 하면, 백도 청경 만찬.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백도 청경 만찬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자, 100번 기도하고 1000번 성경을 읽고 10000번 찬송하라, 이렇게 저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짠한 감동이 왔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셔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늙어서 이 한 단어를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와 명예와 인맥입니까? 이런 것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만 붙들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리면 목이 잘릴 상황에서도 쿨쿨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가슴 속에 꽂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바닷가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만 붙들어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 말씀만 붙들어 인생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붙들어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